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노한규입니다. 지금 중국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의료기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. 신규 개원이 신부지기 때문에 병원을 문 닫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, 중국의 의료, 지금 의료산업의 상황, 수준,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3일 돌 예정이고요. 오늘 지금 한 4시간 좀 넘어 돌았는데, 6개 관 중에 지금 불과 1개 관 조금 더 봤습니다. 뭐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고요. 지금 오늘 돌고 난 느낌, 소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씁쓸합니다.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. 지금 중국의 의료 장비 산업의 수준은 정말 많이 놀라울 정도입니다. 물론 중국 의료 산업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도 하고 있지만, 그런 기업들 말고 중국 기업 자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그 수준도 높고 규모도 말할 것도 없고요.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,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. 비단 의료 장비 산업뿐이겠습니까? 장비 산업에 비례해서 지금 전체 의료, 실제 의료 산업, 진료 산업의 수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루빨리 좀 이 정치계, 산업계, 의료계 모두가 다 변화를 해서 이미 지금 뒤처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,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좀 젠걸음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의료산업을 이렇게까지 뒤처지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힘냅시다.